방송인 박명수가 그룹 BTS,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났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28일 박명수의 유튜브 채널 할명수에는 사우나에서 슈가 만난 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 박명수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얼굴만 보고 이름을 맞추는 퀴즈를 진행했고, 다른 멤버들과 달리 슈가만 정확히 맞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작진들이 놀라워하자 박명수는 최근에 실제로 슈가를 만났다고 털어놨다. 그는 사우나에서 누가 와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더라. 노랑 머리의 젊은 친구였다면서 자신이 방탄의 슈가라고 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그는 생각해보니까 BTS가 여기에 오나 싶었다. 그래서 슈가의 얼굴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바로 옆에 대봤는데 맞았다면서, 그런데 히트가 뭐냐면 우리 딸이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슈가랑 같이 밖으로 나왔다. 민서한테 BTS 슈가야라고 말해주니까 헙하고 말문이 막히더라고 전했다. 슈가 역시 민서를 보고 놀란 건 마찬가지였다고. 박명수는 민서 키가 166cm이다. 아주 아기인 줄 알았는데 큰 사람이 있으니까 딸이라고 하니까 슈가도 약간 놀라다라며 민서가 더 커야 할 텐데 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박명수는 지난 2008년 의사 한수민과 결혼해 슬아의 딸 민서를 두고 있다. 민서는 현재 명문 예술중학교인 예원학교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다.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com